안녕하세요. 이기정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최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적재하고 실행한 상태를 뜻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예전 강의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은 크게 인풋, 입력 장치와 그리고 사용자 입력한 인풋 장치, 입력 장치를 통해 입력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처리 장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프로세싱, 그 다음 출력 장치,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 출력 장치가 있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인풋에는 뭐 마우스 키보드 같은 게 있고 아웃풋에는 모니터, 프린터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출력 장치는 잘 뜯어보시면 중앙 처리 장치 CPU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이 보통 이제 메인 메모리 저장이 되고 중앙 처리 장치에서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메인 메모리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 장치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CPU 안에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그리고 레지스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죠. 예.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 그 다음에 제어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 연산 장치, ALU, 네. 그 다음에 레지스터. 네. 글씨가 좀 이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프로세스는 이 메인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올라온 상태를 얘기합니다. 메인 메모리에 데이터가 프로세스가 올라와 있어야 CPU가 그 연산을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메인 메모리에 있는 이 프로세스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게 바로 보조기억 장치. 예, 보조기억 장치에는 이제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이 보조기억 장치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여기에 프로그램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메인 메모리로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로드된 상태, 그 상태를 이제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번 실행이 되어서 이 메인 메모리에 여러 개의 복사본, 이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프로그램에 여러 개의 형태,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특별히 인스턴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프로세스의 특징은 어떤 프로세스는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상태를 갖고 있냐? 생성된 상태, 실행하고 있는 상태, 대기하고 있는 상태, 중지된 상태, 그리고 좀비 프로세스, 종료된 상태 같은 프로세스 어떤 상태를 갖게 되고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의미는 사람도 태어나서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 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해서 결국엔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삶의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의 사이클처럼 프로세스도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이 돼서 종료할 때까지 중간에 상태를 바꿔가면서 어떠한 라이프 사이클을 갖게 돼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프로세스는 사람에게 고유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고유의 아이디, PID를 갖습니다.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예, 이름이 고유하진 않죠. 예.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비유를 하자면 주민등록번호 정도가 좀 더 프로세스의 PID와 어떤 유사한 성질에 유사한 성질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라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가 A라는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를 실행한다면 B라는 프로세스를 실행한다면 B는 A의 자식 프로세스가 되고 A는 B의 부모 프로세스가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행의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즉 A란 프로세스, 네, A를 얘기하면 헷갈리니까요. C란 프로세스가 있고 D란 프로세스가 있을 때 어떤 시점에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실행해야 한다면 어떤 프로세스를 실행해야 될까요? 이때 그러한 뭐 어떤 프로세스 먼저 실행을 할지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우선순위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가 D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면 C가 먼저 실행이 되는 것이죠. 프로세스는 생성 시간, 시스템에서 실행한 시간, 사용자 유저 스페이스, 사용자 공간에서 실행한 시간 등의 시간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타이머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는 이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가상 메모리 혹은 프로세스 컨텍스트 파일의 핸들 정보 등의 리소스 정보를 갖습니다. 프로세스의 유형은 이니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스템을 켜면 바이오스에 의해서 부트로더로 실행이 전이가 되고 그 부트로더가 이제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혹은 이미 정해져 있는 OS의 커널을 실행해주고 커널이 실행이 끝나면 이때 최초의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는데 그 프로세스가 바로 init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실행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세스들의 부모 프로세스가 되게 됩니다. 이 줄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음, 그래서 init 프로세스의 PID는 항상 1입니다. 그리고 init 프로세스는 가장 먼저 실행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부모 프로세스는 존재하지 않죠. PID of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은 뒤에 나온 프로세스 이름을 주시면 해당 프로세스의 PID를 알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PID of init이라 치시면 1이라고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부모 프로세스의 PID를 특별히 PID라고 하고, 자식 프로세스의 PID를 PID라고 하고, 부모 프로세스의 PID를 PPID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번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명령어들 출력 깔깔 보면 PID와 PPID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기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PID는 자식 프로세스의 PID, 내 프로세스 PID구나. PPID는 날 만들어준 부모 프로세스의 PID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아 프로세스와 좀비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고아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부모를 잃어버린 경우에 고아 프로세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세스가 B라는 프로세스를 실행했습니다. 그럼 B의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는 A가 되겠죠. 그런데 A가 특정 이유로 강제 종료되어서 사라졌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B의 부모 프로세스는 사라진 상태 됩니다. 그래서 이때 B는 고아 프로세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 부모 프로세스는 시스템에서 init 프로세스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비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 A가 있고 자식 프로세스 B를 생성을 했을 때 B가 실행이 되고 종료할 때 wait라는 어떤 시스템 콜을 통해서 B라는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 종료 코드를 받기 위해서 wait라는 커널 API를 사용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프로세스가
이 웨이트를 통해서 종류 코드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B는 종류가 되었는데 B가 종류 코드를 0을 리턴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A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웨이트에 이 0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프로세스 B는 죽었지만은 시스템상의 프로세스 목록을 보면 이 B가 사라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B가 완전히 없어지려면은 이 웨이트에서 이 종류 코드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B를 좀비 프로세스라고 하게 되고요. 프로세스 목록을 보시면 이 B 프로세스가 상태가 Z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이런 경우를 좀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웨이트가 이 0을 회수하는 순간 이 좀비 프로세스도 사라지게 돼요. 이거를 한번 직접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책에 있는 이 예제를 한번 한번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이 스크립트는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자식 프로세스 생성을 하는데 5초 후에 종료되는 자식 프로세스예요. 네. 그래서 이 좀비.sh가 내부적으로 sleep5라는 명령을 실행하는데 5초 후에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아까 보셨던 이 그림에서 B가 종료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웨이트가 종료 코드 회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kil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일련의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그널 중에 stop이라는 걸 보내주면은 이 좀비 해당 프로세스가 멈춤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해서 종료 코드를 리턴했더라도 A 프로세스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웨이트가 종료 코드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번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자식 프로세스가 현재 Z 좀비가 되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시그널을 줘서 부모 프로세스를 이제 컨티뉴 다시 중지된 상태를 속개, 재개를 해주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료 코드 회수가 되어서 이 Z라고 되어있던 1624 PID가 이제 여기는 안 보이죠. 네. 이건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면은 좀비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데모는 있습니다. 데모는 보통 시스템 부팅 시 자동으로 시작되는 일종의 프로세스고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뭔가 능동적으로 실행이 돼서 사용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에게 깨어나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유형의 프로세스를 데몬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제어하지 않아요. 않고 특정 이벤트나 어떤 주기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데몬을 사용해가지고 데몬이라는 프로세스 유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데몬에 의해는 뭐 작업 예약, 파일 전송, 프린터, 원격 접속, 원격 명령, 텔넷 이런 것들이 데몬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유형은 지금 설명드렸던 데몬이나 뭐 좀비 프로세스, 고아 프로세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메모리 공간의 위치에 따라서 사용자 메모리 공간에서 실행되는 경우는 사용자 프로세스, 커널 메모리 공간에서 실행한 프로세스는 커널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프로세스의 성격에 따라서 프로세스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터미널이나 X윈도우 같은 사용자와 직접 인터랙티브 사용자 직접 대화하는 프로세스는 대화형 프로세스, 미리 정해진 작업을 순서에 따라 실행하면 배치 혹은 자동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세스는 예, 고유의 아이디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부모의 프로세스 고유 아이디는 PPI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속한, 이 프로세스를 생성한 사용자는 UID라고 하고요. 이 사용자가 속한 그룹의 아이디는 GUID라고 합니다. 프로세스의 동작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EXEC 방식, 포크 방식,
그리고 포크와 EXE 혼합하는 방식을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밑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이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싶다고 하시죠. 그러면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코어를 호출하게 됩니다. 포크는 단순히 이 부모 프로세스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 프로세스가 A라고 있다면 포크는 이거에 복제해본 A를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모가 되고 부모 이게 자식이 되는 거죠.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는 아니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때 exec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합니다. 그때 이 메모리 공간을 A 대신에 B의 것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게 exec가 하는 역할입니다. B로서 실제로 B라는 프로세스가 실행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B라는 프로세스가 종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exit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종료가 되고요. 네. 그래서 exit를 할 때 종료 코드를 리턴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부모 프로세스는 이제 wait 시스템 콜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종료 코드를 줄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식 프로세스 종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좀비 프로세스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 wait가 자식 프로세스가 exit를 호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테이터스 코드 못한 상태 예를 들면은 이 부모 프로세스가 중지된 상태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자식 프로세스는 좀비로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 생성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들의 부모 자식 관계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 바로 ps3입니다. 이렇게 ps3 명령을 사용하시면 이니 프로세스를 시작해서 이니 프로세스가 어떤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했는지 그리고 그 자식 프로세스는 또다시 또 어떤 프로세스 실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실행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전면에서 실행되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나 아니면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 프로세스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을 입력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보통 이 프로세스가 바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어떤 뭐 UI 프로그램이 보인다거나 혹은 해당 명령이 출력 결과가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시스템의 뒤편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실행 결과를 사용자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프로세스의 실행 결과가 바로 즉시 보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동작을 시켜서 뒤편에서 해당 작업을 실행을 하죠. 그 방법으로는 &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연례같이 ls 명령을 사용했을 때 백그라운드 실행하려면 뒤에 이제 이렇게 &를 붙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는데 앞에 괄호하고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작업 번호를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거는 실행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의 PID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상호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Z 단축키를 이용하시거나 BG 명령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컨트롤 Z 단축키를 입력하신 후에 BG 명령을 사용하시면 해당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게 됩니다. 요 예제는 한번 책에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다시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로 프로세스 되돌리기 위해서는 FG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보통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는 커널에 의해 관리가 되는데 기본 커널에 부여하는 priority, PR이 있고요. 이거를 사용자가 보정을 우선순위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커널이 사용자 커널이 설정한 priority가 있다면 PR이 있다면 이거를 이 우선순위를 올리거나 이 PR을 베이스로 해서 우선순위를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NI라는 nice라는 값이 있습니다. NI는 nice라는 명령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시작할 때 시작하면서 우선순위 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 rnic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세스가 이미 실행 중인 상태에서 우선순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PR은 0부터 139의 값을 가지고요. 그중 0부터 99는 실시간 태스크, 즉 시간 실행에 민감한 태스크에게 부여하는 실시간 태스크에게 할당이 되고 사용자를 위해서는 100부터 139의 값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NI는 마이너스 20부터 19까지 값을 할당할 수가 있어요. 단 음수값은 루트만 사용자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중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키보드 단축키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시그널 중 인터럽트라는 게 날아가서 해당 프로그램이 중지하게 됩니다. 혹은 킬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킬이라는 명령어에 내가 원하는 어떤 시그널을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킬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시면 해당 프로세스가 종료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해당 프로세스의 PID를 뜻하게 됩니다. 그럼 키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시그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책에다 정리를 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키는 프로세스 강제 종료시라고 써 있죠. 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상태 간에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각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은 장표로 정리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현재 프로세스가 실행 중일 때는 R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 인터럽트를 할 수 없는 슬립 상태인 경우는 D 특정 이벤트가 불릴 때까지 시그널 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는 S 좀비인 상태는 Z 중지 상태는 T라고 상태 코드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자료 구조를 통해서 프로세스의 데이터가 관리됩니다. 어떤 자료 구조를 갖고 있느냐면은 포인터, 프로세스 스택 포인터를 뜻하는 포인터, 프로세스 상태를 뜻하는 프로세스 스테이트, 프로세스의 PID를 보관하는 프로세스 넘버, 프로세스가 실행할 다음 명령의 주소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 CPU의 레지스터 정보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 메모리 관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메모리 리밋,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갖고 있는 오픈 파일 리스트와 같은 정보들을 PCB라는 블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 구조 자체를 PCB라고 부르는 거죠. PCB라는 용어를 들으시면은 이 안에는 이러한 필드들이 통해서 프로세스들이 관리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시스템상에 여러 개가 실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들을 일련의 테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테이블에 보면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PID와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 대한 포인터를 이렇게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을 보고 싶다면 프로세스 테이블을 확인하시면 되고 각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 해당 프로세스의 PCB를 따라가서 이 PCB 안에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면 되겠죠. 대문의 실행 앞줄에도 드렸던 대문은 크게 실행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탠드얼론, 하나는 XINIT 방식이 있습니다. 스탠드얼론 방식은 해당 대문을 실행하든 실행하지 않든 무조건 메모리상에 올려서
메모리상의 프로세스를 데몬을 올려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몬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더라도 메모리 공간에 데몬이 항상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항상 데몬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어떤 이벤트 서비스 요청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탠드얼론 방식은 데몬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항상 메모리에 떠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비효율적인 관리,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XINET라는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이 방식은 평상시에는 실행이 안 되고 있다가 사용자가 요청할 때 그때 비로소 실행이 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용자 서비스 요청이 있을 때 그때서야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올라오기 때문에 스탠드 얼론 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 버전 2.2까지는 INET 데몬이 서비스를 관리하였지만 커널 2.4 버전부터는 XINET 데몬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몬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tc 밑에 rc.d 밑에 init.d 혹은 etc 밑에 init.d 밑에는 데몬을 시작하거나 중지 혹은 재시작할 수 있는 스크립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데몬들을 위한 스크립트가 있죠. 이런 데몬들 시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란 명령어에 데몬 이름을 적어주시고 여기를 보셔야겠네요. 아까 보셨던 해당 디렉토리에 데몬을 위한 스크립트를 시작 넣으시고 한칸 띄시고 스타트라고 명령을 주시면은 데몬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명령은 서비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니 프로세스는 실행 레벨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데몬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행 레벨이 5인 경우에는 etc 밑에 rc.d 밑에 rc5.d 밑에 있는 데몬들 설정에 따라 실행이 되게 되죠.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요 부분을 한번 ls 쳐봤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와 같이 요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K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해당 데몬을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행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숫자는 실행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값이 작은 게 먼저 실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당 실행 레벨, 실행 5인 경우에는 S로 시작하고 있는 ODT, 포트 리저브, RC스 로그, CPU 스피드, IRQ 밸런스와 같은 데몬은 실행되지만 스마트D, ODD, 좁D, W 데몬, PS, ACCT, SAS, LAU, THD 같은 데몬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행되는 데몬들은 요 숫자 순서대로 실행되겠죠. 그래서 실행 레벨에 따라서 데몬을 실행할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실행할 목록과 실행하지 않을 목록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데몬을 실행하는 어떤 좀 더 편리하게 데몬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리눅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ntsysv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UI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UI를 통해서 실행할 데몬과 실행하지 않을 데몬 이렇게 편리하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체크 컨피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체크 컨피그 명령 마이너스 리스트라고 주시면은 마이너스 리스트하고 데몬 이름을 주시면 지정한 데몬의 설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시스템 컨피그 서비스즈라고 입력을 하시면 캡처된 이 화면과 같은 UI를 사용해서 데몬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